한국 연예계의 영원한 어머니 김수미 씨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팬들과 동료들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소식에 충격과 슬픔을 감추지 못했으며 빈소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그녀와 깊은 인연을 맺어온 배우 신현준 씨는 빈소에 들어서며 엄마를 외치며 오열하였고 이 장면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김수미 씨는 늘 강인하고 밝은 모습으로 팬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지만 그녀의 삶 이면에는 감춰진 고독과 사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결국 그 스트레스가 그녀의 건강을 무너뜨렸고 고인은 한줌 별이 되어 팬들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김수미 씨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 그녀의 건강 악화에 숨겨진 비극적인 이유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원인으로는 사업 스트레스와 소송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아들과 함께 식품 사업을 운영하며 다양한 법적 분쟁에 시달렸으며 그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그녀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김수미 씨는 늘 강인하고 밝은 모습으로 팬들에게 다가왔지만 지난 몇 년간 그녀의 몸과 마음은 지쳐갔습니다. 지난 5월과 7월에도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나 곧바로 방송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이며 프로다운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최근 홈쇼핑 방송에 출연하여 김치 브랜드를 홍보하던 중 부어오른 얼굴과 떨리는 손 그리고 느려진 말투는 그녀의 건강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보여주는 신호였다고 많은 이들이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뇌졸중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지만 김수미 씨와 가족은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 팬들의 걱정을 덜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그가 힘겨워하는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역시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항상 건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일에 대한 의지가 강해 병원에서도 쉬지 않으려고 하셨다고 전하며 김수미 씨가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일을 이어가려 했던 이유가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빈소에 모인 동료 연예인들은 충격과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김수미 씨와 깊은 인연을 쌓아온 배우 신현준 씨는 빈소에서 엄마라 부르며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김수미 선배님은 늘 저에게 엄마와 같은 존재였다. 그녀가 보여준 사랑과 가르침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깊은 슬픔을 드러냈습니다. 신현준 씨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빈소에 모인 이들도 함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김수미 씨는 생전에 장례식에 대한 생각을 여러 번 나누며 영정 사진을 미리 준비해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한 방송에서 영정 사진은 슬프지 않고 밝고 아름답게 찍어달라고 부탁하며 슬픔이 아닌 웃음 속에서 작별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웃으며 그녀를 떠나보내기란 쉽지 않은 일임을 실감했습니다. 김수미 씨의 건강이 악화된 배경에는 단순한 연령의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소송과 금전적 문제들이 겹치며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시기, 그녀는 아무에게도 마음의 짐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측근에 따르면 김수미 씨는 사업 성공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느끼며 자신의 어려움을 숨기고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려 했다고 합니다. 팬들은 김수미 씨의 건강 이상이 과연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선택한 길에서 느끼는 부담감 때문이었는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들 또한 엄마는 강단진 분이셨지만 마음속의 고독과 힘든 감정을 감추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김수미 씨가 떠난 자리에는 그를 사랑하고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녀가 남긴 따뜻한 웃음과 강인한 모습은 오래도록 팬들의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녀의 건강 이상설이 끊이지 않던 중 불과 몇 달 전 홈쇼핑 생방송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며 팬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부어오른 얼굴, 느려진 말투, 떨리는 손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고 일부는 뇌졸중을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김수미 씨는 임플란트 때문이었다며 별일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고 가족들 역시 걱정할 일이 아니라며 팬들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김수미 씨의 별세 이후 숨겨졌던 진실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녀의 건강 악화는 단순히 임플란트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수년간 아들과 함께 운영하던 식품 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와 법적 문제에 시달렸고 그 결과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변인들에 따르면 사업 관련 소송과 금전적 압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몸과 마음이 쇠약해졌고 이는 결국 그녀의 생명마저 앗아가게 된 비극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김수미 씨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방송과 사업을 병행하며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다해 일했던 그녀였지만 이는 결국 몸을 망가뜨리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 정명호 씨는 어머니가 일에 대한 열정이 워낙 강하셔서 병원에서도 쉬지 않으려고 했다며 고인의 강한 의지를 전했지만 이로 인해 그녀의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그녀의 빈소에는 많은 동료들이 찾아와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특히 그녀와 오랜 인연을 쌓아온 배우 신현준 씨는 빈소에서 엄마 라 외치며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장면은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슬픔과 함께 잊지 못할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수미 씨는 생전의 장례식에 대해 슬픔이 아닌 웃음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영정 사진을 직접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밝고 당당한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했던 그녀였지만 사랑했던 이들에게는 그녀를 웃으며 보내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김수미 씨는 생전에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느낌이라고 말할 만큼 책임감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은 연예계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그녀의 고독과 압박감입니다. 사업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면서도 주변의 시선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한 그녀의 선택이었지만 이는 결국 비극적 결말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임플란트 때문이었다는 그녀의 해명이 결국은 외부의 시선을 의식한 고인의 마지막 배려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녀는 팬들과 대중에게 늘 건강하고 웃는 모습을 보이려 애썼지만 가슴 속에 숨겨진 고통은 누구도 쉽게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중들은 연예인들이 감내하는 스트레스와 고독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수미 씨의 부고는 그녀가 오랫동안 숨기고 있던 힘겨운 마음의 무게를 드러냈습니다. 화려한 외면과 달리 그녀의 인생은 고단했고 이는 팬들로 하여금 그녀의 진정한 삶에 대해 숙연하게 만듭니다. 김수미 씨의 삶은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녀의 여운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녀의 기억은 더욱 찬란하게 빛나며 팬들 가슴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유머와 따뜻함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며 강인한 모습으로 인생의 굴곡을 헤쳐나갔던 그녀의 존재는 그 자체로 영감을 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김수미 씨의 웃음소리와 눈가의 서린 그윽한 연기력은 마치 어제처럼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거친 웃음으로, 때로는 깊은 눈물로 우리의 가슴에 감동을 새겼던 그녀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한 시대를 대표하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 강인한 에너지와 사랑스러운 미소는 그녀를 기억하는 모든 이에게 여전히 깊은 위로와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